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을까요? 와, 구근이 장난 아니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예쁘룬입니다. 이제 구근을 또 준비를 하셔야 내년 봄에 또 예쁘게 꽃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쁘룬에는 튤립, 또 원종 튤립, 또 크로커스, 또 상사화 요런 구근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사화 이 꽃을 보고 이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얘는 땅에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구근해서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 상태로 얘는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심으시면 돼요. 종류별로 엄청 많은 구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종류대로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원종 튤립 보여드릴게요. 원종 튤립. 지금 원종 튤립도 14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1번입니다. 프레스탄스 유니컴. 요거는 5알에 6,000원입니다. 알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5알에 6,000원입니다.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10알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프레스탄스 쇼군. 요거는 노란색입니다. 요거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3번입니다. 리틀 프린세스. 요거는 꽃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10개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라일락 원더라는 분홍색 원종 튤립입니다. 요것도 10개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아, 분홍색 너무 예쁘죠? 요것도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5번입니다. 5번 트르케스 타니카. 흰색 바탕에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는 요거는 10개에 6,000원입니다. 요거는 5번입니다. 이것도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요거는 10개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투버젠스 잼이라는 6번 원종 튤립입니다. 이것도 알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레드 헌터. 요것도 빨간색인데요. 요거는 10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것도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8번입니다. 페르시안 펄이라는 원종 튤립이고요. 요거는 꽃 색깔이 이렇게 자줏빛이 나네요. 10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구근이 요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마늘같이 생겼죠? 요거는 9번입니다. 오처리아나, 이름이 오처리아나 9번. 이것도 10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꽃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진한 분홍색일 듯 합니다. 9번은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10번. 스플렌댄스. 이것도 10개의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겠죠? 요거는 구근이 조금 진해요. 색깔이 이렇게. 요거는 11번 오달리스크. 요것도 적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렇게 꽃이 예쁘죠? 요것도 10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것도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2번 이름이 어렵죠? 프레스탄스 푸실리어. 프레스탄스 푸실리어. 요거는 10개의 가격이 9,000원입니다. 아, 꽃 예쁘겠다. 꽃 피면 정말 예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구근이 조금 커요. 요렇게. 요거는 10개의 가격이 9,000원입니다. 12번. 요거는 13번. 투톤으로 보이네요. 빨간색과 흰색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10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것도 구근이, 요거는 좀 뭔지 동글동글 다른 구근보다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우 귀여워. 원종 튤립 뭐 마지막 14번. 요것도 투톤으로 보이긴 했는데 앞에 13번이랑 조금 다르죠? 요거는 레이디 제인. 요것도 10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구근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요거 까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14번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종 튤립이었었고요. 튤립 하기 전에 히아시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블루펄 색깔이 이렇게 블루 색깔이라서 요거는 세 알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는 알이 좀 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근으로 나올 때 심는 게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나중에 봄에 꽃필 때 사면 가격이 그래도 좀 더 비싸겠죠? 블루색이고요. 이거는 하이트. 히아신스 하이트. 이것도 세 알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구근이 꽃 색깔별로 이렇게 달라지네요. 블루색이랑 이거는 이제 블루색은 진했는데 이건 흰색이라서 이렇게 하얀색이죠? 히아신스 요거는 잔보스, 요거는 붉은색, 이렇게 빨간색이죠. 요것도 세 알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요런 색깔이에요. 구분이 요거는 노란색 집시 프린세스 노란색 히아신스입니다. 알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 구분이 굉장히 커요.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아프리코트. 요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도 구근은 이렇게 생겼네요. 분홍색이라고 색깔이 있죠. 지금까지는 히아신스 5가지 이렇게 5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크로커스 보여드릴게요. 크로커스 크로커스도 지금 9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번, 1번 골디락스. 요거 1번입니다. 요거 구근은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프지. 가격이 이렇게 그렇게 알이 크지가 않아요. 요건 4알에, 4알이 아니라 5알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2번입니다. 로잘린드. 크로커스 로잘린드. 요것도 가격은 5알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건 보라색. 크로커스 진짜 꽃 피면 너무 예쁘죠?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입니다. 크롤코어. 크롤코이. 크롤코이 노란색. 요것도 5알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예뻐. 요거는 4번입니다. 4번. 이름이 크림 뷰티인데 색깔 보세요. 완전히 크림 색깔이죠?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것도 5알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건 5번. 5번. 토마시스 아누스. 요거 보라색. 요것도 가격이 5알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구근들이 다 알이 작아요. 여기 크로커스는 알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트라이클러 6번. 6번입니다. 6번 크로커스 요것도 5알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죠? 아이고 이뻐.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화이트 웰퍼스 웰퍼플. 퍼플 요 색깔이 진짜 예쁘게 꽃이 정말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크로커스가 요것도 가격이 마찬가지로 5알에 4,000원입니다. 요거는 아르두스 헹크 8번입니다. 8번. 아유 흰색 진짜 예쁘죠. 8번 아르디스 헹크 크로커스입니다. 요거는 5알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5알에 5,000원입니다. 구근은 아주 구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구근이 굉장히 조그맣죠. 그리고 요거는 9번. 오렌지 모나코. 오렌지 빛이 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5알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크로커스 요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종을 이렇게 해서 모듬으로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죠? 크로커스, 4알에 4,000원, 또 8번하고 9번은, 4알에 5,000원. 이거는 샤프란 샤타부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향수의 천연 재료로 쓰이는 그 샤프란인데요. 이 꽃이 굉장히 예쁘고, 꽃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기고, 크로커스 같이 생겼죠. 크로커스, 종류의 샤티부스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판매할 때 샤프란 샤타부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게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향수 만드는 천연 재료로 쓰일 만큼 요게 채취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가의 재료라고 하네요. 정말 꽃향기가 좋은 요 샤프란 샤타부스 요거는 5개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건 구근이 그래도 조금 크게 생겼어요. 딸은 크로커스보다 얘는 구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는 5알에 가격이 6,000원입니다. 지금 구근들이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있을 때 얼른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샤프란 샤타부스 5개 가격은 6,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뻐요. 자, 이제부터 튤립 1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튤립이 지금 30번까지 있어서 이렇게 번호 보시면서 꽃과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주문하시면 돼요. 요거 1번 캔디 프린스 튤립 요것도 5개 가격은 4,000원입니다.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근 튤립 구근들 이렇게 알이 요만해요. 꽤 크죠? 1번입니다.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랩탑 이렇게 꽃이 진 분홍색이죠. 이것도 가격은 5개에 4,000원입니다. 구근 요건 2번입니다. 3번 라미니 튤립입니다. 투톤이죠. 아우,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어울러져 있는데요. 요거는 5알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알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4번입니다. 4번 헤르미티지. 요것도 5알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거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5번입니다. 5번 옐로우 폼포네트. 요거는 5알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노란색 튤립 예쁘죠? 그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휘스템 부시 요거는 꽃에 이렇게 조금 뾰족뾰족한 프릴이 있어요. 요것도 5알에 가격은 5,000원이고요.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근이 굉장히 좋죠. 요거는 7번입니다. 핑크 임프레션. 요거는 핑크색인데 요거 연분홍색, 진한 연분홍색이에요. 요것도 5알 가격은 5,000원이고요.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8번입니다. 8번 구두시니키 더블. 얘가 겹으로 되어 있어서 더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나 봅니다. 구두니시키 더블. 요거는 주황색깔, 적색과 주황색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5알에 가격은 5,000원이고요. 구구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8번이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말씀 안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거는 8번입니다. 요거는 9번. 아우, 색깔 너무 이쁘다. 블루 스페타클이네요. 요거는 가격이 5알에 6,000원입니다. 아우, 꽃 색깔 너무 예쁘죠? 얘도 겹으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정말 예쁘네요.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근 이렇게 벗겨졌어도 요건 상관없어요. 일부러 심을 때 벗기고도 이렇게 심거든요. 이런 게 오면서 이제 마른 상태라서 벗겨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심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꽃은 뿌리 잘 내리고 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10번입니다. 아유, 갈수록 색깔이 더 예뻐지죠? 10번 실버 클라우드 연보라 색깔. 아유, 예쁘죠? 실버 클라우드 요거는 10번입니다. 요거는 5알에 가격 6,000원입니다. 그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11번 아프리코트 뷰티. 요거는 11번입니다.
이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11번입니다. 12번 어메이징 패럿. 이거는 꽃이 주황색이에요. 이것도 꽃이 프릴이 좀 있죠? 이것도 이거는 12번 어메이징 패럿 주황색. 이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9군 12번 9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13번, 요거는 13번 앨리슨 브래들리 보라색, 진한 보라색인 듯합니다. 이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앨리슨 브래들리 요거는 13번입니다. 9군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13번이에요. 요거는 14번, 14번 폭시 폭스트롯 요거는 살몬색, 노란색이랑 살몬색이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는데 진짜 환상적이죠. 꽃이 정말 예쁘네요. 요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요거는 15번 라이트 앤 드리미. 요거는 연한 보라색일 것 같아요. 요것도 단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요것도 투톤으로 보일 것 같아요. 투톤이 아니라 여러 색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15번이었습니다. 요거는 16번 피놀라 연분홍색에 색깔 얘도 단조롭지가 않네요. 여러 색이 이렇게 보이네요. 피놀라 요거는 16번입니다. 요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마운트 타코마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이고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 이거는 17번입니다. 9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9군은 다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18번 폭스트롯 분홍색 흰색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보이죠? 이것도 가격은 다사알에 6,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네요. 폭스트롯 이거는 18번입니다. 9군입니다. 18번 9군이에요. 요거는 19번입니다. 벨라 블러시 이것도 분홍색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은 5개에 다사알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19번 9군입니다. 20번 아방가르드 연 노란색 흰색이 아니라 연 노랑이에요. 요것도 가격은 다사알에 6,000원입니다. 아방가르드 20번입니다. 9군입니다. 20번 9군 아방가르드입니다. 21번 발디비아 요거는 노랑 주황이 요것도 투톤으로 보이네요. 요것도 다사알에 가격이 6,000원입니다. 아유 예쁘다. 21번 9군입니다. 어머나 이게 꽃이에요?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카바나 튤립입니다. 22번 튤립 분홍색 흰색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고 이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모양은 완전히 배추 모양인데 꽃이에요. 꽃. 22번 튤립 카바나 9군입니다. 23번 마리조 이것도 가격은 다사알에 6,000원입니다. 이것도 노란색에 이렇게 그린 요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마리조 요거는 23번입니다. 23번 9군입니다. 요거는 24번 네그리타 더블 요거는 보라색이네요. 요것도 다사알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 24번 9군입니다. 25번 스노우 크리스탈 아우 예뻐. 스노우 크리스탈 25번입니다. 요거는 다사알의 가격이 7,000원이에요. 25번 9군입니다. 26번 보이스메일 26번입니다. 요거는 5개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아 꽃이 범상치가 않죠? 예쁘다. 26번입니다. 26번 9군입니다. 27번입니다. 27번 더블 세이크. 아, 예뻐. 갈수록 꽃이 예쁜데요? 27번 더블 세이크. 요것도 다사알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9군입니다. 아이스크림 바나나. 저 작년에 요거 심고 싶었는데 여기가 없어가지고 못 심었거든요.
네, 올해는 저도 심어야 되겠네요. 요거는 28번 아이스크림 바나나. 요것도 세 알에 8,000원입니다. 요거는 구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바나나가, 아이스크림 바나나가 잘 없어요. 요게 들어오면 바로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얼른 사셔야 돼요. 저도 작년에 이거 심고 싶었는데 못 심었거든요. 28번 아이스크림 바나나입니다. 29번입니다. 29번 리노운 유니크. 요거는 다사알에 가격이 8,000원입니다. 29번입니다. 29번 구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스트로베리 크림. 요것도 세 알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 꽃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30번 튤립 스트로베리 크림 가격은 3개에 8,000원입니다.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튤립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작년에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심어봤어요. 나란히.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나란히 심었더니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으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도 작년에 이제 심고 저장해 놓은 튤립 심을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올해 또 새로운, 작년에 없던 구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또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구근이 있을 때 얼른 주문들 하세요. 다음은 상사와 구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상사화입니다. 상사 이렇게 꽃이 피었죠. 상사화는 그냥 요 상태로 지금 꽃이 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꽃이 피었어요. 근데 요거 데려가셔도 문제 없어요. 그냥 꽃 보시고 땅에 묻으시면 돼요. 꽃이 이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꽃이 지고 나면 구근, 저희 여기 중부지방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심거든요. 저도 11월 중순 정도에 심고 눈이 오고 막 그랬는데도 올 봄에 꽃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는 데려다가 그냥 접시 같은 데다가 아니면 물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분이 없어도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렇게 꽃을 보시고 나중에 심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꽃 색깔이 다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다 비스무리 하잖아요. 더 허여물건 하고. 근데 요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면 지금 얘는 햇빛에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꽃 색깔이 지금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꽃 색깔이 요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꽃 원래 꽃 보여드리면서 번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자이언트. 꽃 색깔이 요렇게 진한 핑크색이 진짜 수줍은 새색시 같은 색깔이라 해야 될까요?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요렇게 연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유 꽃 색깔이 뭐 저래 그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자연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색깔로 필 거니까요. 요걸 참고해 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근이 작년 거에 한 3배가 된다고 해요. 구근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크거든요. 커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하나만 심어놔도 정말 꽃을 푸짐하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꽃대도 여기 보세요. 하나에서 꽃대가 지금 4개, 5개가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그래서 구근이 이렇게 큰데 가격이 한 알에 9,000원입니다. 아유 정말 너무 착한 가격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1번 가격은 9,000원입니다. 엄청 크죠? 구근이 진짜 커요. 1번입니다. 요거는 2번입니다. 본뮤 엘리. 2번 상사화 2번입니다. 2번 보라색깔, 연 보라색이에요. 요것도 약간 보라색이라서 연한 보라색으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자기 색깔이 아니라 요게 이제 밭에서, 땅에서 이제 다시 내년에 필 때는 더 진하게 더 예쁘게 필 듯합니다. 이것도 구근이 굉장히 커요. 요것도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2번입니다. 아, 2번도 가격은 9,000원입니다. 요거는 3번입니다. 3번 비잔티늄. 요거는 3번
3번이고요. 꽃 색깔이 이렇게 연한, 이것도 연한 보라색이네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것도 구근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아이고, 구근이 이렇게 커요. 이것도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3번. 3번 상사 비잔티늄 3번입니다. 요거는 흰색. 흰색 앨범이라고 합니다. 앨범 흰색으로 피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 피었어요. 요거 흰색. 요거는 다른 건 다 9,000원인데 요거는 8,000원이에요. 요거 4번. 4번 흰색은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튤립, 원종 튤립, 크로커스, 샤프란, 히아신스 상사까지 이렇게 구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선선할 때 이제 다 땅에다가 심으시면 돼요. 심어 놓으시고 심으실 때 아시죠? 요 씨앗에 두 배 깊이에 심으시면 됩니다. 저희 있는 중부지방에서는 저는 11월 중순에 꼭 심어요. 그러면 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심으실 때 꼭 필히 기억해 두세요. 요 크기의 두 배 깊이. 요거보다 두 배 덮일 정도로 깊이 심으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예프룬에서 이렇게 여러 구근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근 있을 때 얼른 심으세요. 구근 나중에 구입 안 하시면 내년 봄에 또 후회하세요. 있을 때 구근으로 준비해 주셨다가 내년에 예쁜 꽃을 한번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주문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사장님 보시고 응답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